이름은 바로 이 쯔바라는 곳에서 생기죠. 자, 여기 한 폭에 동양화 들어있습니다. 뭐가 있나? 낚시를, 호수에 낚시를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있습니다. 강태공입니다. 강태공. 강태공. 강태공이 어떤 인물입니까? 쭉 고사에 나오는 인물인데, 세월을 기다린 거죠.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조정이 등등될 때까지 그냥 낚시하면서 긴 세월을 견뎌내었습니다.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. 자,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사업상공인들,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피눈물 나죠. 그러나 정치권에 사람들 보면 뭐 돈을 그냥 뭐 천억이니 뭐 50억이니 뭐 이렇게 억 해야 되는데, 자,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아파트도 그냥 쉽게 뭐 가지고 돈도 쉽게 버는 거예요. 우리 같은 중생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전 먹고 살기 힘듭니다. 자, 이런 시기에 탄생한 금입니다. 금 한 자루 그냥 그 잘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. 며칠 전에 만들어 낸다. 거짓말이죠. 금신 하나가 적어도 2 내지 3주 걸립니다. 쇠를 두드리고 접고 열처리하고 연막 갈아내는 거죠. 그 다음에 금신만 만드느냐? 금집 만들어야죠. 금집 만들어야죠. 손잡이 만들어야죠. 근데 이 손잡이도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. 그것다가 가늘어진 것은 딱 손에 맞게. 그 다음에 이 금신도 촘촘하게 접으면 잘 안 보입니다. 접센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중국제들은 선명 보입니다. 보이는 게 좋은 천만의 말씀. 그 다음에 날 부분 연철 현적이 잘 보이고, 잡았을 때 굉장히 속부터 잡혀야 돼요. 무게 중심 밸런스가 좋아야죠.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이 혈판은 또 기술입니다. 혈. 보세요. 중국제들은 그냥 기계 쑥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꼼꼼하게 손으로 팝니다.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되면 빨리빨리 만들어서 돈 많이 벌겠죠. 근데 자동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. 어차피 손이 가야 돼요. 손이 잘 나죠. 자, 이 끈 같은 건 일본이 잘 만듭니다. 잘 나는 건 인정해야죠. 중국 사람들은 화학섬유 쓰고, 우리나라 사람은 면 쓰는데, 이것은 일본산 견사로입니다. 딱 잡으면 굉장히 소프트 하죠. 그 다음에 이게 미끄러지지 말고, 진짜 거울이 비었습니다. 레저로 그냥 중국 사람처럼 쓰는 게 아니고, 뛰어난 장식들. 장식들, 예뻐야 돼. 금이 예쁘죠. 우리 사람도 옷자리 입고 뭐 구두 같은 거 명품 신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좋은 칼은 장식도 뛰어납니다. 이게 잠자리 모습이 있죠. 잠자리 왜 쓰느냐? 잠자리는 후퇴는 없습니다. 앞으로 뭐 전진 무사로 전진이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집 같은 것들이, 이거 하나 쉽게 만드는 거 아니죠? 입구에 황옥을 씁니다. 자, 고리 구리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황옥이고 구질이죠. 그때도 황옥입니다. 온라카칠 하죠. 그냥 페인트칠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도 사기오. 일본 수입한. 왜 일본 수입하느냐? 일본 게 종이가 수입하는 겁니다. 물론 국산도 있어요. 중국산도 있는데 비싸죠, 일본 게. 그러나 고급 칼에는 좋은 재료를 써서 품격을 높인다. 자, 2020년 5월 9일.